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찍으세요. 찍어줘. 네, 제가 이쪽으로 갈게요. 사람들 많으시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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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요. 아, 예, 오늘 오신 분들 한해서 네. 또 장재님이랑 또 저희 다른 앰버서분들 응원해주신 분들 많아서 이렇게 네네. 베스트셀러 세트 만들었는데 아~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 장재님의 네. PT 스페이스에도 이 세트를 혜택을 드리려고 합니다. 혜택 주신다고 합니다. 꼬부자 씨 요즘 못 드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못 먹죠. 알겠습니다. 오늘 아무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무대에서 뵙겠습니다. 응원하고 있을게요. 열심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우주의 기운으로 열심히 해볼게요. 컨셉은 거의 이제 국화공작은 언제든지 북으로 가겠다라는 그래서 실감하게 하고 지금 이제 초벌만 한 거라서 이제 좀 이따가 이제 곧자리 오고 하면은 이제 칼라크림인가? 이따가 칼라크림 발라야지. 마지막에 칼라크림 다시 한번 바르고 그러고서 이제 펌핑하고 무대 올라가야 돼. 어떤가요 지금? 끝났습니다. 계획대로 됐습니다. 네. 무대에 올라가서 여지껏 노력해왔던 과정들을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피자 아까 지금 4시간 전에 7조각 먹었어. 물 한 모금 없이. 지금 입이 완전히 지금 막 바짝바짝 와요. 재밌어. 내 살면서 언제 이런 거 해보겠어. 그치? 어제 리허설 어땠어요? 리허설? 나름 되게 즐겁게 했어. 또 제가 나름 무대 체질이기 때문에 너무 흥분하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 신나가지고 막. 내일 제일 걱정이야. 또 울 것 같아. 어제 리허설 하는 거 봤는데 울컥했거든, 진짜로. 그래서 큰일이야. 짱재 무대 말고도 다른 애들 보고도 울 것 같아. 어제 리허설 봤을 때 짱재 형님 컨디션? 짱재 어제 컨디션? 어제는 컨디션 그렇게 좋진 않았어. 근데 오늘은 엄청 좋다고 하니까 지금 피자 먹고 막 농담도 하는 거 보면 엄청 좋아해 지금. 다들 고생했다고 하는데 한편은 되게 호사를 누리는 것 같아. 주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다들 고생해 주는 게 아 자꾸 감성이 올라오네. 카메라 있어서요. 아, 또 가려지니까 또 느낌이 다르네. 저게 뭐 하는 작업이야? 탄 작업. 지금 탄이랑 바세린이랑 같이 섞어가지고 더 빛나게. 다잉. 씨라쉣.
대학교 짜증이 맞습니까? 와, 저는 옆에서 이제 다음 이 대사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못 보느라고 전투 크리닉
쌍진. 나 이거 재밌어. 어? 아 진짜 휴미더바디. 네. 드디어 끝났네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진짜 딱 그 류관장이 했던 말이 딱 맞는 것 같아. 그때 좀 더 할 거리라는 생각도 좀 들고, 아 이거 한 번 더 도전해볼까 이런 생각도 막 교차하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진짜 많은 걸 느끼고 많은 감정을 교차하면서 예,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도 뭐 또 다른 도전이라든지 예, 그리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예, 때로는 뭐 안 좋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너그리 양해해 주시고 예, 오래오래 동안 찾아뵐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다이어트하기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되게 쉽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너무 고생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규현 씨랑 너 어떻게 아기 육아하면서 둘 다 어떻게 선수 생활을 이렇게 했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많이 힘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내색을 많이 안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 더 기대하겠습니다. 뭔 소리 하지 마. 오늘 장례님 무대 너무 잘 봤고요. 진짜 어떤 등수를 다 떠나서 일상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진짜 다이어트 하셔가지고 이 무대에 섰다는 것 자체가 너무 박수 쳐드리고 싶고 진짜 팬으로서도 응원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네.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어땠어? 아 저 너무 후련해요 사실. 아니 네 얘기 말고 내 얘기해줘. 형님이야? 형님이야 늘 증명하셨잖아요 다이어트 하신 거. 아 도전이었잖아요. 맞아요. 육아를 하면서 뭐 순위를 떠나서 저희 이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 먹을 수 있으니까 우리 그거 가면 돼! 우리 GPT 혹시 GPT님 맞으시네요? 아 인터뷰 오늘 무대 어땠어? 괜찮았어? 아쉬움도 많았는데 그래도 좀 후련하네요. 그치. 진짜 끝나고 나니까 형님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 진짜 너 너무 고생했어. 진짜 고생 많이 고맙습니다 형님. 근데 우리보다 사실 제주 씨랑 맞아요 고생했어. 네. 알람 제주 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뒷다리 신할 것 같아요 진짜. 아 진짜? 고생했어. 신명아 1등 해야지. 믿고 있었나? 백화점 서대한 대표님 그 다음에 유한이 형이라고 있어요. 항상 같이 운동하셨어요. 그분 일반인인데. 아, 혹시 그 거제도 분들 다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 여기까지만. 그리고 그 메카짐 직원분들도 항상 저를 케어를 해주셨고, 이 영광은 메카짐. 너무 설렜고, 지금도 약간 좀 흥분돼요, 진짜로. 너 약간 변태새끼 같아. 얘는 약간. 저는 다 같이 여담에서 올라갈 때부터 느낌이 왔어요. 아, 피가 끓는다. 피가 끓으면 뒤져요. 뒷다리 너무 세게 잡아가지고, 지금 너무 아파요. 아니 우리는 무대에서 그 네. 백포즈 할 때 너네들 표정을 봤잖아. 네. 사이드에서 맞다. 나도 모르게 내 표정이 약간 이렇게 되는 거야. 진짜 마지막 한 1, 20초 남았을 때 언제 끝나는 거야. 너무 안 끝나는 거야. 네. 오늘 혹시 무대 어떻게 보셨는지. 짱지의 무대는 오늘 걸어 나올 때에 이미 관중들의 환호에서 끝났습니다. 그때 끝났구나. 프레임이랑 이런 실루엣이랑 모습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미 거기서 관중들이 정말 큰 소리를 질러줬어. 나 역시도 짱재가 보여준 이 무대에서의 퍼포먼스는 너무나 대단했고 사실은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나의 개인적인 감정을 더하자면 육아를 하면서 근데 이게 어찌 됐건 이렇게 우린 집에 가도 끝이 아니라 집에 가도 우린 시작이잖아. 오늘도 시작해야 돼. 시작이야. 나도 이제 가서 이제 시작이고 그런 거를 봤을 때 와 이렇게 몸을 만들었던 거는 정말 너무나 정말 최고다. 그리고 하나 했으면 좋겠다 계속. 여보 어떻게 봤어? 나 눈물 조금 흘렸어. 눈물 조금 흘렸어? 감사합니다. 어떻게 봤어요? 멋있었어요. 멋있었어요? 네. 누구세요? 신림동 포맨너멀 사장님 아니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직접 만든 거야 여보? 직접 만들 거야. 여보 고마워. 할게.